여러분, 나 드레스 입었어요. 뒷모습이 장난 아니죠? 나혜정 이모님께 선물 받은 드레스인데 오늘 입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벚꽃 구경 가는 날이지. 여주 흥천 벚꽃 축제에 로미, 둥이와 함께 가고 있어요. 눈처럼 하얀 벚꽃 잠시 감상해 볼까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여주 흥천 벚꽃 축제장. 입구부터 인파가 장난이 아니네요. 길가의 벚꽃나무들이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나 드레스 입었어. 동네 사람들 나 좀 봐요. 로미, 둥이 드레스 입고 나왔더니 시선 집중. 다들 예쁘다고 해주셔서 나도 기분이 좋아. 오늘 축제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벚꽃놀이 오는데 이 정도 코디는 해줘야지. 엄마, 빨리빨리. 천천히 가. 우리 엄마 쇼다리잖아. 기다리던 벚꽃 축제 빨리 즐기고 싶다고. 나 좀 봐. 나 예쁘다고 해줘. 아무리 기분이가 좋아도 우아하게 걸어야지. 벚꽃 축제장에 한우 시식 코너가 있네요. 한우? 나 한우 좋아해. 아무리 바빠도 한우 시식은 하고 가야지. 갑자기 기분이가 좋네. 행사장 안쪽에 부스가 많았는데 강아지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이거 사줄 거지.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쁜데.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가자. 역시 봄엔 벚꽃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봄은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오늘 하루 종일 여자 강아지라고 오해받은 둥이. 오랜만에 로미 엄마랑 산책하니까 든든하다. 같이 가, 엄마. 벚꽃나무가 너무 높아서 꽃옆에서는 못 찍었지만 요렇게 찍었는데 어때? 역시 벚꽃놀이에 남는 건 사진이야. 많이 많이 찍어. 그네도 타고 즐거웠던 벚꽃 축제. 집으로 돌아가기 아쉽네요.
언제 집에 왔지? 엄마, 나 아직 힘이 남았어! 체력이 남은 아이들과 집 지킨 아이들의 2차전. 내년에 또 드레스 입고 벚꽃 구경 갈래요.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멍식스도 활짝 피었어요. 봄이 조금만 더 머물러 주길.